자, 오늘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자, 오늘 종목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자, 지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40원이에요. 그죠? 5,24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제약입니다. 자, 종목은 조화제약이고,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요즘 사실은 그죠. 어제부터 이제 강동 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돗물 유충이죠, 유충. 수돗물 유충 관련 종목들이 특히 제약주를 비롯해가지고 강동 제약은 생수 관련 종목이고 그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뉴스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내용이 가만히 보면요. 197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같아요. 이게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적이 지금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었죠. 없었다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국 다발적으로 인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부터 시작돼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유충이. 그리고 경상도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대전도 지금 나와 있고, 이렇게 일제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일제히 동시에 유충이 발견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누가 뭐 유충을 갖다 뿌렸는지, 그렇게 아니면 좀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있는 정수장이 동시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인천이면 또 인천인데, 전국에 다 나왔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도 뉴스가 나온 거 보면, 양천구인가요? 양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1cm 길이의 검은색 유충이 나왔다. 또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어제는 중구에서 나왔고, 오늘 뭐 대전, 안양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희한하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유충이 만약에 이제 그 수돗물이나, 저기 뭐야, 수돗물이 유충이 나온 물로 그게 밥을 해서 먹으면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전염, 약간 사람에서 그이 내부에서 이제 일단 죽는데 그 유충이 죽는데 그 자꾸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유충이 떨어지면은 그게 샤워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국에 한200몇개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제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고쳐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충 관련 종목은 이제 화열약품이 있습니다. 이 화열약품이 이제 상을 일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한가를 들어갔고. 자, 뭐, 신일제약도 뭐, 유충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은 제약주들이 다 구충제 만들고 있죠. 사실은. 구충제 안 만드는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거의. 그죠? 자, 다 만들고 있고. 신풍제약도 사실은 처음에 올라갈 때 구충제 관련 종목으로, 말라리아 관련제 종목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그 개그맨이죠. 개그맨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구충제를 먹고 많이 나아졌다. 이제 그 소식에 신풍제약이 맨 먼저 간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코로나를 힘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다 구충제 생산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제약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바이오 종목보다. 그래서 뭐 신일제약, 화열약품, 국제약품, 뭐 명문제약 전부 다 오늘 구충제로 전부 땡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조화제약은 오늘 덜 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조화제약은 이제 여기 이제 이 동그라미를 잠깐 보시면 이때 이제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조화제약은. 조화제약은 옛날에 이제 줄기세포 연구 개발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때 또 줄기세포 치료제를 묶여서 종목인데, 5월 중순에 이게 상한가를 쳤는데, 이때는 이제 구충제로 상한가를 간게 아니고, 그 당시 코로나 그 어린이 괴질 있죠. 어린이 괴질 경보 발령 소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열이 나고, 그런 때 아스피린 먹잖아요. 그죠? 그 조화제약이 아스피린 또 성분을 가진 또 약을 판매합니다. 아스피린은 뭐또 모든 제약사들이 다또 판매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이때 또 급등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왜또 급등이 나왔냐면,
위장약 성분 파모티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증상 억제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화제약도 그 파모티딘 성분의 약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화제약은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은 온갖 이슈를 전부 다 온몸에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구충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주화제약이 구충제 관련 뉴스로 지금 오르고 있고 자 그래서 주화제약도 지금 이제 국제약품이나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2등 주지만 일단은 밑에서 지금 네, 받쳐주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주화제약은 주변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가 이 종목이 한번 보시면 2015년도도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갔죠. 그리고 2017년도 제약주 많이 올라갈 때 4,000원대에서 뭐 100%도 못 간 사실은 변방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발주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뭐 1등주는 아니니까 단기 매매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화제약은 오늘 이제 구충제 관련 종목으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니저님. 이 조화제약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이틀간 여기는 네.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던 물량을 오늘 털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 뭐 이런 영향이 없을까요? 주가에 영향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매집을 해 왔다가 네. 예, 오늘 이제 장중에 지금 이제 찍힌 ATS에 찍힌 모습은 13만 주를 매도를 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소형 제약사들에 대한 어떤 수급은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이거 다 가라다, 이래, 가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다 금어머리들이, 홍콩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계좌 하나 터놓고 서로 간에 찌고 차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화제약을 살 일도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뭐 골드만삭스 조화제약 사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조화제약 살 수도 네.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약간 계좌 돌려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화제약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동제약 잠깐 보면 강동제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강동제약이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검은 머리가 아니고 진짜 외국인 같고요. 이건 이제 외국인이 매집했다가 어제 이제 근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간 주체가 이게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강동제약 같은 경우는 진짜 배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세를 상승시킨 거는 개인들이 시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조화제약도 수급적으로는 급락이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아니고 가짜 외국인 같고 오히려 진짜 ATS에 찍힌 이 개인들 계좌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이제 목표가는 6,500원 하고요. 조화제약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